네. 아, 네. Let's get it. 입사 지원. 진지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입사 지원이 처음 입사를 하는 거 같아. 아, 일단 신입 나 솔직히 난 경력 아닌가? 형 이거 다 썼어? 응. 이것도? 어. 진짜? 넌 이렇게 썼지. 난 진정성을 담아 쓴다니까. 글씨체가 진정성이 없는데? 많은 거야. 알았어. 나 이거 8년 됐는데 이거. 충격치다. 2200년이구나. 그거 하나 더 붙일 줄 알았어. 입학년도가 2100년이야? 형. 아, 미래를 갔다 오셨네 그냥? 그럼. 타임머신을 타고 갔단다? 그때는 이제 월이 12월까지 있는 게 아니라 82월까지 있어. 나 이거 1급 비밀이라고 했다. 1급 어디 가서 말하면 안 되죠. 비밀. 그런 훈을 새가 남아. 그렇지. 활동 및 경험. 기간은 안 쓰고 그냥 WM 10년 9년 차. 왜 아무 말 안 하세요? 우리 방송 중이에요. 알아요. 재밌으시네. 어디 개그 지망이세요? 아, 네. 개그 지망도 쓰려고요. 네. 이 지망은 개그 지망으로 쓸 거예요. 형 요새 시대가 무슨 시대야? 스트레치. 뉴. 자, 봐봐. 뉴 미디어 사업팀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정말 새로운. 완전. 새롭지 않아? 재미없는데? 형 왜 그래 진짜 나한테. 왜 그래? 원래 사회는 형 글씨체나 진정성 있게 쓰란 말이야. 이거 나 못 알아듣겠어. 뭔 그림 그렸어? 이거는 다 알아보셔. 그래? 어. 한번 확인해 보겠어. 절대 못 알아볼 것 같은데. 잘 쓰고 계신가요? 그럼요. 저는 뭐 솔직하게 쓰고 있습니다. 노루 관찰학과. 노루 하루학과. 이런 노루세요? 아니요. 아 그래요? 이 효진이가 네. 목성에서 그 통학을 했어. 서울에서부터. 아 목성에서부터 얼마나 걸렸나요? 가는 데만 한 100년 걸렸죠. 아 그래서 입학 입학 영월이 2100년이야. 그렇죠. 로켓을 다니고 타고 다녀. 이 친구들 너무 근데 진정성이 그 하나를 너는 마음이 없어. 형 글씨체나 진정성 있게 쓰란 말에 지금 아직도 글씨가 왜 그러냐고. 너 요즘 입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너 요즘 세상이 어느 시대인데 개성을 추구하는 시대인데 내 개성을 그렇게 스승이 어느 시대에 세상이 어디 바로 왜 그래요? 난 대학교 안 나왔어. 전문대학을 나왔지. 시험을 존중해야 되는 사회인데 너는 그런 마인드로 안 된다. 안 된다. 형은 뭐 했어요? 네. 그냥 그랬네? 네. 맞다. 작년에 나 아, 잠깐만. 5만 원 들어왔었다. 그래서 저작권. 천 원? 아, 그러니까 솔직히 저작권은 좀 많이 돌아왔긴 했어요. 총 해서 아마 지금 80만 원 정도는 돼요. 야, 80만 원 쓰면 되잖아. 80만 원 정도. 2012년. 하고 많이 보네. 작사. 본명강 1라운드 탈락. 경력상 직장명. PC방 알바. 저는 한 회사야. 전단자 알바. 얼마 받았냐? 2등과 한 시간에 만 원. 진짜? 특기상 몸 좋음. 네? 아 미안. 어깨 넓고 복싱하고 그냥 존재 자체가 특기. 어? 지원 동기. 포부. 네? 이런 건 있어. 포부 같은 건 구구절절 설명하면 안 돼. 짧고 굵게 해야 된다고. 오케이. 인생이 담긴. 입사 지원서입니다. 가져갔어요. 인생이 얼마 안 되는데 지금? 하 정말. 먹을 땐 행복합니다. 입사 지원서 진짜 이렇게 쓰면은 안 되겠지? 뭐 진지하게. 아 진지하게 써도 나 진지하게 썼잖아 지금. 난 이렇게 써도 어디든 들어갈 수 있어. 저기 아니 다시 봐봐. 컨닝하세요. 펴보세요. 아니 컨닝이라는 게 펴보세요. 저기 진중한 스타일이 요거. 나는 엄청 많이 쓴 줄 알았다? 근데 보면은 엄청 크게 써가지고 한 두 줄밖에 안 돼, 이거 작게 쓰면은. 그것도 제 그
그거야. 또 모스터 할 입사 그래. 입사 그, 입사라 그랬다. 아니 봐봐. 그거라고 입사 동기 그거 뭐야? 아니 뭐 입사 그거 뭐야? 그걸 뭐라 해요? 입사 키포인트라고. 아 무땡사 그 골드레벨 무땡사 골드레벨 무땡사 골드레벨 진짜 이거 달기 힘들거든요. 예 무땡사 정말 금만 달아. 전 라땡키즈라고 있거든요. 까먹었어요. 아 자기소개서에 너를 썼다야. 성장 과정에 너를 썼어. 뭐라고 썼는데? 너가 까불었다는 걸 써버렸어. 어때? 에어스 만났는데 정말 그때부터 성당이 까불었어. 저기요. 네. 저기 많이 까불었나요 그 제이어스 형이? 어 그때는 변성기도 안 온 상태였어서 막 네. 목소리가 네. 너무 하이톤이었어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다니는데 네. 어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때. 근데 성장 과정에 제이어스 형이 있었다는 건 정말 제이어스 형과 진짜 엄청난 사이네요. 어, 각별하다는. 지금 막 무서워. 다 썼어. 나 진짜 완벽해. 100점이에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아 진짜. 면접을 이제 입사 지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저희 입사 지원서를 좀 참고해서 쓰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 쓰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네. 내 성격 하나 추가해도 돼? 뭔데? 근데 나중에 봐줘. 성격. 아 나한테 오케이 형만 오케이. 믿고 갈게. 오케이, 나 믿어봐. 보지 마. 어. 약속해. 안 본다고 약속해. 진짜 약속. 그리고 성격은 또 이제 다른 친구들이 또 봐주는 것도 정확하기 때문에 몹시 좋다. 나 성격이야. 미션 고등학생 1, 2, 3학년 뭐 어쨌다고 특기 사항에 그걸 왜 쓰는 건데? 부회장, 부회장. 아 부회장. 형 그거 부회장 그거 운이었잖아. 아무것도 안 했다며. 그거 얼굴 때문에 된 거래. 아, 네가 그랬잖아. 잘 생겨서 된 거라고. 그럼 그럴 수도 있지. 어. 원인은 뭐 결과. 얘... 아 근데 어렸을 때 진짜 잘 생겼긴 했어. 화이트. 모르는 거지. 내가 승진이 형 어렸을 때 봤지. 네 여러분 꼭 작성해 주시면 돼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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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빠르다. 와우. 성장 과정 이런 것도 쓰는 거구나. 적었어. 내가 어떻게 적었어요? 8살 때 지오디 선배님을 보면서 가수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거부터 뭐 쫙 썼지. 아, 나의 이제 얘기해. 가수가 되는 과정 네, 그런 거지. 좀 짧게 추려서 적었어. 원래는 이제 책을 쓸 수 있는데 여기 다 적을 수 없어서. 성격이 뭘? 성격에는 활발하면서 특이한 그리고 알 수 없는 생각을 해. 알 수 없는. 전 큰일 났어요. 네. 봐봐요. 이렇게 원래 이렇게 많이 피면 떨어지겠어요 면접 볼 때. 괜찮겠지? 괜찮아.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하면 되지. 만약에 이제 만약에 7명 보잖아요. 근데 저만 떨어졌다. 어. 그러면 형 어떻게 해줄 거예요? 같이 떨어져줄게. 알았어요. 지금 녹화된 거예요. 알았어. 같이 떨어지는 거야 형도. 형도 합격했는데 형도 떨어져야 돼 그러면. 알았어. 녹화됐어요. 알았어. 성장 과정을 보도록 할게요. 10년 갔네 이제. 이제 이렇게 줄까요? 항상 연습을 하다가 연습 치는 날은 항상 이케이밍을 맞아서 항상 옆에 있어서 선생님이 지금까지 고맙다 이렇게 줄까요? 너무 재밌게 놀아주고 그렇게 해줘서 솔직히 나 때문에 행복하잖아 지금. 아 그쵸 그쵸. 그럼 MK형 그것도 쓸게요 그럼. 알았어. 어렸을 때 공부를 잘했을 것 같아. 응? 나요? 응. 열심히 했어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진짜 무대에 한번 서보고 싶어가지고 동네 댄스 학원에 가가지고 춤을 좀 억지로 배웠어요. 아빠가 되게 저 춤을 한번 가르쳐주고 싶다. 아빠가 좀 끼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만큼은 좀 끼를 키워주고 싶어서 동네 댄스학원에 가서 춤을 배웠는데 그때 이후로 조금 관심이 생겨서 오디션을 보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 오 저 안 적어도 되겠다 그러면 이제. 성장관은 다 말했네. 아니요 저일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는 되게 조용하고 그런 성격이잖아요. 셋 다. 앞에 팀이 엄청 시끄러웠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고등학생 1, 2, 3학년 뭐 어쨌다고 특기사학에 그걸 왜 쓰는 건데.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그렇지. 아! 너 이거 아! 하면서 했을 것 같아.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제이어스 형이 뭐 좀 이렇게 썼는데 혜진이 형이 이거 아니잖아 이런 느낌. 거짓말해 이럴 것 같아. 그치 그치. 아, 네가 그랬잖아 잘생겨서 된 거라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어. 아니 사실 민규 형도 엄청 밝은 성격이라서 여기만 아니었어도 또 달랐을 수도 있어 민규 형. 아니야. 여기 있으면 조금 차분해지는 느낌이. 너네랑 있어서 더 좋아. 저... 안 조용한 게 좋아. 전 시끄러운 게 좋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